대한민국의 중심 서울. 이곳에서 미와 기능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건축을 찾아봅니다. 색조 화장품 회사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? 네, 그래가지고. 그 색조 화장품 회사고요. 대지는 300평밖에 안 돼요. 생각보다 작아요. 그리고 층수는 14층이고요. 지상 14층이고 지하에 2층이 묻혀 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제한된 토지에서 최적의 건축물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. 그 진면목은 테라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. 서울의 숲과 그다음에 남산,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북한산까지 이렇게 쫙 보이는 풍경들이. 여느 전망대 못지않은 일터. 부러움이 앞섭니다.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업무 환경과 너무 다른 또 좋은 이런 곳에 와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 일하면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. 심플한 화이트 톤과 지그재그 구조로 미적인 요소를 한껏 살렸습니다. 존재감은 뽐내되 시각적 공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설계 철학이 배어 있죠. 그 외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한 기준들은 있었죠. 전체적인 이미지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이 좀 나면 좋겠다. 그다음에 건물을 멋있게 져도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앞에 서울숲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다음에 이 뒷면에 성수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는 특성하고 잘 어울려졌으면 좋겠다. 이런 부탁을 드렸죠. 직원들을 위해 채워넣은 기능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? 막힘없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한강 조망. 여기에는 건축가의 신의 한 수가 스며 있습니다.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물로 채울 수 있는 그 면적,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규상의 그 주차 면적은 지금 용적률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주차를 지상 3, 4, 5, 6층으로 배치를 해서 그 주차 면적도 찾고 지하 1, 2층은 지금 사옥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제가 썼고요. 정석대로 지었다면 10층 높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. 주차 공간을 지상으로 올린 덕에 하늘과 한 뺨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.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 용적률. 한 끗 다른 셈법은 혁신을 만듭니다. 코로나 시대 이 테라스라는 그 장소는 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면서 자연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, 그래서 오피스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가능하면 테라스를 접목해서 우리가 도시의 풍경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축적 장치로 우리가 계속 좀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숨쉴 틈이 생긴 직원들. 능률이 절로 높아집니다. 공간이 탁 트이고 층고도 높고 밝아가지고 좀 더 전 사업보다는 좀 자유롭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일터에서 누리는 낭만적인 일탈. 시대가 바라는 센세이션한 건축물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?